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범비 먹방의 범비입니다. 예이!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곳에 빠져 사시나요? 저는 요즘 아기 판다 푸바오한테 빠져 사는데요. 푸바오가 먹는 이 죽순이나 대나무 잎들이 진짜 맛있는지, 맛이 없는지 궁금해져서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지금 밖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잡음이 좀 들릴 수 있는데요. 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렌즈는 렌즈랑의 스페이스 그레이, 틴트는 킵핀터치의 핑크 구아바 컬러 사용했습니다. 모자는 팬더 모자예요. 그리고 후품으로 대나무를 하나 사봤거든요. 근데 이거 촬영 다 끝나면 뭐에 쓰지? 이게 대나무 잎인데 까자마자 냄새가 정말 별로였어요. 이거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판다는 대나무를 왜 좋아하는 거죠? 이게 맛있어? 그리고 요거는 틱톡에서도 많이 보였던 건데 까서 먹는 죽순? 뭐 그런 거래요. 요거 말고 생죽순도 있어서 삶은 죽순이래요. 생죽순은 독성분이 있어서 인간이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아우, 맛대가리 없어. 이 생죽순은 요리를 해서 먹거나 그래야 될것 같은데. 이 죽순 약간 만수르 발가락 맛이 나는데요? 푸바오, 너 이게 맛있다고 들고 다니면서 먹은 거야? 그 다음은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양념 죽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볼게요. 좌측은 산고추 맛, 그리고 우측은 향나 맛입니다. 사실 아까 그 삶은 죽순이 너무 충격적으로 맛대가리가 없어서 한 봉지씩만 까봤습니다. 까서 먹는 건가? 일단 냄새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걸 왜 먹어? 이걸 왜 도대체 간식으로 먹는 겁니까?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아침 10시부터 낮 3시까지 지금 저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. 제발 그만해! 아니, 저 이거 촬영한다고 죽순도 2만 원어치나 사고, 여기 이 처치곤란 대나무, 이 처치곤란 대나무도 소품으로 샀는데 이렇게 맛없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저는 귀여운 푸바오가 먹는 거라 귀여운 맛이 날줄 알았다고요.
그럼 오늘 짧은 제 망한 먹방 버릴라다가 올려봅니다.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